현대차가 주력 모델인 투싼 투싼에 대해 미국에서 리콜을 한다. 본이 잠금 장치 결함으로 인한 리콜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리콜이다. 미국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에 따르면 이번 리콜 원인은 변속기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고온이나 특정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차 후 출발 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리콜 대상은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 DCT가 장착된 2016년형 투싼으로 2015년 5월 20일에서 2016년 5월 31일 사이에 만들어진 차량이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소유주에게 이달 말부터 리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콜은 10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의 투싼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제작된 617대 차량인데 해당 제품 소유주는 오는 22일부터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